있습니다. 안 행구는 오늘 각 부처 장차관과 자치단체장에게 중앙부처는 10일 정오까지, 자치단체는 14일까지 서명문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. 광고대 저리 가길래 신여사가 저렇게 이성을 입고 설치는 걸까? 저기 강진희 씨가 의뢰한 거 있죠? 그 결과 몇이 나와요? 그건 의뢰인 본인한테만 알려드릴 수 있어요. 아니, 결과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. 몇 시에 나오냐고요?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야근이에요? 밀린 일도 있고 생각할 것도 좀 있어서요. 송문도 야근이에요? 할머니께서 어렵게 주신 기회인데 열심히 일해야죠. 신하란 본부장 같은 사람한테서 우리 회사를 지킬 수만 있으면 난 뭐든 다 할 수 있어요. 강분 앞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분 완벽한 이중인격자예요. 착한 며느리, 헌신적인 새엄마. 그 연기로 30년째 할머니 깜빡 속고 계시잖아요. 저는 솔직히 누나네요. 아, 근데 아까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에요? 신혜란 본부장이